돼지 족탕에 도가니처럼 맛있죠. 소주는 대병입니다. 소주 대병. 이거 하면 4병 정도 나와요. 그래서 넣다 따라서 나눠 먹어야 돼. 돼지 족탕입니다. 엄마가 해줬어요. 엄마가 해줬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방송 찍는 거예요. 혼자 먹기에 아까워서. 오늘 두건 했습니다. 네, 족발이요, 족발. 돼지 족. 아, 휴지를 안 갖고 왔네. 아, 그냥 냅둬. 시킨 거는 그게 아니고 엄마가 해줬어요. 엄마가 해준 거라서 뭐 매진분이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먹는 거지. 엄마가 그냥 많이 갖고 왔어요. 한번한거 같은데? 간장 없어. 휴지를 준비를 안 했어. 아, 벤티바람이네. 큰일 났네. 소주 한잔 합시다. 짠. 족탕. 아, 아까 안 보여드렸나? 이거는 그소 쓰지 뭐야? 도가니탕이랑 비슷해요. 식감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나 다른 일 구해야 될것 같아. 아, 배달 못하겠어. 아, 배달 씨. 코이도 그지 같고. 아? 족발이라고 족발. 3원씩 되겠습니까? 내가 첫 아르바이트가 주유소였던 것 같은데, 와, 그날 하루 엄청 욕먹고, 진짜 경유차는 휘발유차 뭐 기준을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을 뻔에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입고 크기가 다르긴 해. 아, 소금 같은 걸 준비도 안 했네. 그냥 먹읍시다. 일어나면 팬티바람이나 안 돼. 그때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 이제 졸업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친구랑 둘이서 했는데 둘 중에 한 명은 그만두라고 하대요.
친구끼리 하면은 뭐 안 좋다면서. 근데 내가 타겟이었던 것 같아. 갖고 내가 그만뒀어요, 하루. 그 소장 새끼한테 존나 꾸사리 엄청 먹었어. 아, 이게 애가 뭐라고 해야 되지? 엄청 뭐라고 하는데, 아, 20년 전, 20몇 년 전입니다. 어? 반바지야? 아씨. 다 지졌다. 누워 끌어. 그때 좀 오리버리 깠죠. 첫 알바라서. 서울입니다. 어? 아니면 주유소? 어. 주유소 최저시급 주나? 근데 어딜 가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 세차 해봐. 소주 생각나요? 소주 한잔 하세요. 배달 열심히 할게요. 암만 생각해도 배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단거리 콜 위주로 좀 선호하거든요. 근데 단거리 콜이 없어. 팬티? 우적 아니고 돼지족이요, 돼지족. 손 닦으면서 먹어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하려고 오늘 두 건 하고 왔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거 해주는 바람에 또 술 생각나잖아. 돼지 족탕이 국물에. 어? 한 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술 사러 가는 김에 배달 두 건 하고 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 했잖아요. 알코올 중독 폐인 됐습니다. 폐. 할 말이 없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응원해주고 했는데, 응? 복분자 비싸잖아. 국물 맛있네. 돼지 족발. 매실이 끌 수, 매실이 끌 수 없어. 온도 쫀득하게 맛있네.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은 나중에 하시고. 도박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배달 중독에 걸리면 안 될까? 배달 하는 거에? 어? 배달 중독을 걸려야 되는데, 배달 중독은 안 걸리네. 아. 배달 내가 원하는 코스만 있고, 아니, 주말 같은 날이나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때처럼 콜이 있으면 정말 좋아요. 근데 평일에 그렇게 없어. 본맛을 알면. 그래가지고 지금 배달 열심히 하려고 지금 상황을 최악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금도 다 쓰고 돈이 없어. 지금. 진짜 하루하루 안 타면 안 되는데 24일날 배민 파업해야 된다며. 와, 제가 큰 고민 때리고 파업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큰 결정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흐름 끊겼잖아, 배달하는 흐름. 진짜 세상이
너무합니다. 내가 열심히 타려고 했더니 배달 한 건데 2,000원을 주지도 않네. 정확히는 2,000원대. 아, 근데 문제는 맨날 술 먹어서. 신육님 어서오시고. 문제는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문제냐. 날려버리지를 못해. 정병재님 어서오시고요. 그리고 족탕에 돼지 족발탕에다가 복분자 마시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괜히 의미 없이 괜히 기능도 부실한데 여자친구도 없고 기능도 부실한데 의미 없다. 술이나 마시고 일단은 24일은 명분 있게 쉬어도 되니까는 내일만 뭐 어떻게 잘 버티면 되네요. 메시 레키스 집에 그 뭐라지 양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메시 레키스 있는 분들 많죠. 뭐 조리 같은 거 할 때 매실 액기스 식초 대신 이렇게 넣는 거. 배달비가 역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요즘 경기 안 좋다고 다들 난리더만. 네, 양질의 단백질이죠. 쫀득쫀득하니 맞고 엄마가 비린내 돼지 그 비린내 특유의 비린내 있잖아요. 그거 잘 잡으셨네. 헬스 안 하고 먹어서 그게 아쉽다고? 내가? 이거 엄마가 해줬잖아. 안 먹을 수 없잖아. 그럼 버려? 다 살로 가져. 다 뱃살로. 돼지 조금 손으로 뜯어야지 어떻게 젓갈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뼈 이런 거라서. 배민커넥터 쿠팡 이거 타는 게 장점이 뭐냐면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않아서 되게 좋거든요. 그게 큰 장점이야. 근데 콜이 안 받쳐주고 아유 나 2,000원대 줘가지고 그게 큰 단점이죠. 곰발바다 못 먹어봤죠. 뼈 안에 골수라고 해야 되나? 뼈 완전히 푹 익어.
국물 먹겠습니다. 국물. 아, 국물. 진한 국물. 근데 내가 알기로 돼지국밥에 종 말고 돼지 사골 같은 거 들어가는데 걷다가 그니까는 그 소 잡뼈 있잖아요. 그런 거 소 사골도 섞어서 한다고 들었어요. 잘하는 데는. 온전히 돼지 사골로 하는 게 아니라 우사골, 소사골 섞어서 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돼지 껍데기 먹어? 아, 이 껍데기 맛깔나게 그냥 먹으면 되죠. 껍데기. 아, 다이어트 하세요. 대리만족 하시라고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주 한 병 마시고. 지금 먹잖아요. 근데 털 있어. 아, 털 잘 제거를 했었어야죠. 아, 알코올 중독? 어, 뺄게요. 뺍시다. 다음에 뺍시다. 이게 살이 넣어서 하시는 분들 좋아하구나. 당면살이 준비 못했죠. 당면, 넓적당면 그거 맛있는데. 다음에는 집에 각종 사리들 비축해내야 될 것 같아, 미리. 언제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돼지 족탕인데 이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시네. 그리고 요 이런 부분 있잖아. 요 이렇게 요 이런 부분 뭐 힘찌는 이거는 진짜 소 도가니 맛 납니다. 아, 그 나 손톱 깎았어. 아, 비가? 그럼 족발도 못 드시나? 그래서 임산부도 이거 해주면 좋아. 임산부들 젖 돈다고. 나는 모일수에 해야 되잖아. 젖 돌게 만든다고. 아, 진짜 당면사리 하니까는 당면사리 진짜 넣어서 먹고 싶다. 특히 넓적당면. 넓은 거 있죠? 중국당면. 아, 족발도 못 먹어?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네. 족발은 그래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뭐 좀 약하시네. 개인적으로. 짠. 아, 요거 돼지 껍질 부분. 묵은지가 없잖아. 우리 엄마가 백반집 하는데 중국산 김치 씁니다. 고춧가루는 한국산 국산 쓰는데 김치는 어쩔 수가 없어. 중국산 김치 써. 엘마크님 더럽다고. 다른 방송으로 얼른 가야지. 얼른 나가야지. 더러운데 채팅까지 칠 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손으로 이렇게 안 뜯어? 이걸 어떻게 젓가락질해?
여러분들 그러면 치킨 먹을 때 뭐 젓가락질에 손으로 뜯는 거 아니야? 뼈 뜯을 때 손으로 뜯어야지. 더러운 거는 좀 내가 좀 그렇긴 하지.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깔끔하게 먹지는 않지. 인정합니다. 내가 먹는 스타일을 그렇죠. 인정합니다. 아, 묵은지 땡기다. 아, 진짜. 조금 여기서 김치 딱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팬티바람이나 일어나지 못하겠네. 근데 돼지 족탕은 해 드시는 분이 없을걸? 좀 간단해. 그냥 쌈끼만 하면 돼. 뭐 백숙 끓이도 백숙 어렵지 않잖아. 그냥 삶으면 되잖아. 마늘 넣고 뭐 해가지고 그렇듯이 삶으면 돼요. 한번 끓었을 때 좀 걷어내고 한번 물갈이 한번 해주고 그러면 뭐 국물 쫙 뿌옇게 우러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제 보양식이죠. 보양식. 엉기 회복해주고 콜라겐 성분 많아가지고 피부도 저기 봐봐요. 번질번질해지는 거 봐. 번질번질해지는 거. 일단 하겠습니다. 아무튼 금요일날은 투쟁. 금요일날은 명분 있게 낮부터 해가지고 술 먹방 하고. 근데 그 대신 내일은 좀 타야 되는데. 시청자분 변비는 아니야. 변비는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죠? 아 모르겠다. 시청자 많이 응원해주고 하는데 애가 진짜 너 방황 너무 많이 한다. 그래도 5월달 들어서는 타는 빈도수는 그래도 어쨌든 한 건은 하던 두 건은 하던 타는 빈도수는 늘었는데 너무 우울증이 너무 야채 그러긴 해. 갈야채 그 직원했을 때 야채 담당이어서 뭐 그런 게 그죠. 짠. 아무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나도 이제 마지노선에 더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낙동강 벨트입니다. 낙동강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나 오늘 여러분들 시청한 시간 4000시간 될 줄 알았는데 아 오늘 30시간 부족하더라. 내일 빠르면 내일 아니면 금요일날 달성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나 이거 한 달 동안 하면 얼마나 내 예상으로 한 달에 만 원 벌면 잘 벌 거야. 돼지 족탕 대부분 해먹기가 힘들죠. 유은님 어서 오시고요. 뭐야 헬로 왜 프로 쟤 뭐야 어디 저기 무슬림이야? 내가 닭똥집 그 한랄 식품 한랄 푸드라가 닭똥집도 준비해가지고 내가 내 채널의 방향성 엄청 고민했어. 근데 고민할 때 그 뭔 이슈가 있었냐면 우리나라 뭐 이슬람 사원 지는다 해가지고 뭐 후원 받고 해가지고 그 뭐 한 유튜버 한참 이슈가 있었어. 아 나 그래가지고 나도 종교적인 방송을 할까? 무슬림? 무슬림 뭐 이렇게 종교적 많으니까 후원도 많이 받고 하대. 그런 것도 해가지고 할랄푸드 뭐 준비했었는데 아 거기는
술을 먹으면 안 되더라고 결정적으로. 아, 톤 안 돼? 응? 조조가? 에이찰님이 여성 시청자였으면은 뭐 두 조각이 뭔 말이야? 그 어디신지 내가. 아 지금 전철 타고 가죠. 서울 수도권이면 서울이면. 근데 나한테는 뭐라고 할만해. 뭐 배달 한 건, 두 건 하고 하죠. 술 먹방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 돼지도 먹으면 안 돼? 그럼 뭐 먹어? 유유님 최근에 내 매력에 푹 빠지신 분이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지만은 여성 시청자일 가능성이 좀 높지. 내 매력에 빠져가지고 거의 애청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아 그래가지고 요 또 술 분배해야죠. 나 아재 대병으로 사놓은 목잔 이거 5천, 6천원대가 안 돼. 5천원대 후반인데 이거 4병 나와. 4병 나오면은 4병 맞나? 4병 더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 가성 1.8리터니까는 5병 나오나? 5병 나와. 아무튼 가성비 있나? 가성비 있는 것 같아. 느낌 아닌 느낌이. 4병 나오네. 1600원이니까 내면 한 몇백 원, 한 1000원 정도 싸. 아, 그래서 대병으로 사다 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원샷 때리는데? 뭐지? 그, 뭐, 이게, JTV 뭐 시사반장 뭐 이런 거에 안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따라 마셔야 돼. 이거 따라 안 마시면 내가 조절을 못 해요. 근데 어느 정도 마시는지 진짜로 한 병 다 마시고 이거 대병이나 대꼬리라고 대꼬리 소주 대꼬리라고 근데 이거 진짜 다 마실 수 있어요. 따라 마셔야 돼. 죽지는 않을 거야. 죽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이거 원샷 때렸는데 이슈 돼가지고 내가 방송에 빵 터지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도저도 아니게 흐지부지 나만 원샷 때는 꾸역꾸역 어떻게 원샷 때렸는데 이슈도 안 되고 하면은 그냥 나만 지금도 몸 안 좋은데 신유님 여성 시청자야 왜 이렇게 울고 막 그래 어차피 술 먹는 양 정해져 있습니다 그 등분하고 있잖아 저 따랐잖아 그래 여기다가 소주병이나 지금 따랐잖아. 진짜 여성 시청자분들 누구 진짜 평강공주 한 명을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온달 장군을 해줄게. 그러면 한 5병 정도 되는 것 같아. 5병 1.8톤인가 5병인가 4병 반 뭐에 마셔? 누구를 위하는 방송인가? 여기서 뭐 여성 시청자가 한 분이 12코인 오빠 내가 오빠 응원해주고 오빠 동기부여 대줄게나 오늘 깔끔하게 대꼬리 소주 대꼬리 한 병 원샷 까자 하고 보이스톡 하고 나랑 서로 하긴 하고 서로 다짐하고 그러면 내가 모를까 뭘 누구를 위한 미쳤지. 미쳤지. 마음 진짜 못 잡고 있어요. 마음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번아웃도 온 것 같고 맨날 술 중독이 심한 것 같아요. 작년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오히려 부작용 커 작년에 그게 나름 열심히 했잖아 1년 동안 그래가지고 한게 부작용이 커
제 변명이지만은 모르겠어. 머릿속에 술 어떻게 하면 술 먹을까? 어떻게 하면 술 먹방 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 술 중독에 방송, 실시간 방송 중독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방송인 거 할까? 혼자 먹기는 아쉽고. 어떻게. 무기력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나가서 한 건이나 두 건이나 타려고 하는데, 요즘 2000대 그 사태 때문에, 내 17건 타가지고 그거 한대. 아, 그럼 2000대도 탔겠네. 아, 그래서 묶어주는 거, 3배차에 묶어준 거 나도 모르게 그거 섞여있어. 탔다 했는데, 뭐라고 하더라고. 너 같은 놈 있기 때문에, 그거 빼주는 사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막 그렇게 부정적인 댓글 보고 나서, 내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 내가 이 달러 탄 거는, 잘못했는데, 그거 섞여 있는 거 어떻게 좀 억울해. 나도 현타 온다. 그렇게 했는데, 막, 그 전후 사정 안 따지고, 그냥, 2000원대 탔던 거 같다가 공격하시더라고. 전혀 뭐, 이렇게 상황 그래도, 아, 그래도, 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뭐, 하긴 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물어뜯더라고. 돼지 족탕입니다. 돼지 족탕. 일단은 섞었습니다. 운동 발포주 코끼리 맥주 아니고 고래 맥주입니다. 고래 맥주. 중국이 먹방 성공한 것 같은데. 왕홍이라고 하나.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중국 분들 내 방송 애청자로 들어오면은 뭐 큰돈 들어오면은 장난 아니지. 돼지 뭐라고 해야지? 미니족 그거 갖다가 탕 끓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맛있어. 맛있어. 엄마가 오늘 엄마가 잘못했다. 오늘 제주탕 해준 엄마가 잘못. 응? 왜 끊? 안 끊겼죠? 컴퓨터 안. 돼지 족발 갖다가 탕으로 끓였어요. 안 끊겼지? 아니야, 여기 끊겼어? 싸서 코리아 중국 사람 많이 나오고. 아, 다시 돌아왔어? 괜찮아? 중국 사람 아닌데. 노 차이니즈. 노. 펀치? 오늘 보냐이 엄마가 돼지 족발로 탕 끓여서. 그냥 끓이면 뿌옇게 뭐라 그래, 곰국처럼 우러나, 국물도 우러나. 끓이면 돼. 어려울 거 없어. 순댓국보다 더 만들기 더 쉽지.
알아요. 아는데 나도 이렇게 망가진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폐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면은 배달 2,000원대 이렇게 하고 콜 없고 진짜 배민 플러스 쿠팡 이체 플러스 뭐 이렇게 뭐 일반 대행에서 배민 쿠팡 타는데 거기 가서 진짜 뭐 직장인처럼 일을 해야 되나 그러기도 쉽고 근데 그 정도도 할 정도도 오토바이를 잘 타는 건 아니고 믿기 다니면 어서지고요. 술 먹방입니다. 술 먹방. 그렇다고 또 갈야체 가면 진짜 더 패인될 것 같아. 더 패인될 것 같아 진짜. 내가 작년에 진짜로 어머니 식당에서 뭐 도와드릴 게 없어. 바쁘지도 않은데 하고 어머니 식당 도와드렸는데 내가 젊은 놈이 거기서 이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 젊은 놈이 뭐 자격증을 따가지고 뭐 다른 데 일 알아보지 뭐 여기서 뭐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뭐라고 한 사람 있더라. 거기 보면 리뷰 이벤트 할 테니까 뭐 주세요 하고 하는데 6억 듭니다. 6억이 드는데 꾹꾹 참았습니다. 내가 한번 콜라 1.2 그 배달용은 1.5리터 아니야. 1.25리터 업소용 있어. 내가 일부러는 아닌데 배달통에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갖다 줬었는데 깜빡하고 내가 따는데 배달 가려고 하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갖다 준 적 있어. 마탱종님부터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 근데 신경 알 수가 없죠. 도라이면 아직도 방송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방송했어요. 계속 방송했어. 이거 채널 하나 더 팠잖아. 마탱님 내가 좋다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직도 방송하면 안 되나? 뉘앙스가 좋은데 그럼 뭐 아직도 방송하면 안 되나? 방송한다고 내가 돈 버는 거 없어요. 투네이션 올렸는데 투네이션 가지고 저 얼마 한 달 전에 4만 원 쏘셨어. 열심히 살라고. 근데 별로 해도 되죠. 뭐 팬티도 별로. 그쵸. 프리랜서 하다가 저거 하면 힘들죠. 프리랜서의 맛을 들었는데 그만큼 내가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배달 콜 넣으면은 이렇게 뭐 중랑천도 건너면서 이렇게 배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 수행 능력이 없어. 재밌게 본다고? 한 번 좀 볼만해. 힘들 때 내가 말했잖아. 돼지 족발이라고. 돼지 족발 탕. 돼지 족탕. 일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도 여러분들 내 방송 보면서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지적질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인성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나라는 11코인한테 지적질 할 수 있는 놈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방송 맨날 보면은 뭔가 지적질 못 하잖아. 그럼 나한테 지적질 할 수 있잖아. 그럼 잘 사는 거야. 중국인 고정 먹방이었는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장애모나 공리 있죠. 공리 그 걔네들 뭐 그 영화 찍은 게 몇 편 됐어. 그거 하고 해가지고 레포트 쓰다고 했거든. 교황 선생님 교수님한테 칭찬 받았잖아. 12코인 다 좋은데 잘 썼다 하는데 너무 베껴 썼다. 너무 칭찬이야.
돌려까이? 아무튼 학점 잘 봤어요. A뿐 아니고 A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부산은 내가 부산대 나왔잖아요. 부산대면은 뭐 이렇게 화교 출신 중국집이 있었어. 화교 출신 중국집인데 거기 뭐 중국식 저거 먹고 니부산대 우리 대학생이니까 못 모르고 갔잖아. 맨 처음에 5,000원씩 들고 갔어. 한데 5,000원 갔다가는 택도 없는 거야. 해가지고 그 요리도 다 먹어봤고 뭐 그때는 꽃빵이란 걸 처음 먹어봤지. 그때 화교 출신한 그 중국집이 있었어. 그게 뭐 어? 내 동기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참았어. 아니 우리 집에 오겠대 갑자기 뜬금없이. 나 너무 부끄러웠어. 그때 방 세 개짜리 살았대. 그때는 지금 점점 주거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친구 한데 뜬금없이 우리 집에 오대. 와가지고 거기 저기 가서 지금 살았잖아. 그 뭐야? 그 뭐야? 이랜드 걔네 그 이랜드 소속 그 저 뭐지? 갔는데 집 샀대. 그럼 지가 사야지. 하고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 친구 왔는데 뭐 걔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한다. 10만원 줬다. 그 백수 생활하는데 10만원 줬는데 아파트 샀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까지 올 정도 그 자랑질 할 정도면 지가 밥 사고 그래야지. 그리고 나도 내가 그렇게 근데 난 그거 상관없이 친구가 교여가지고 그 자녀들 초등학교에서 10만원 이렇게 없는 사람인데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친구가 왔는데 여기 또 3월달에 겨울달이었거든. 1월달이었거든 그때. 한달 뒤에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엄마 10만원만 꺼줘요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10만원까지 그렇게 없는 살림을 해줬으면은 뭐 고맙다 어쩌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게 내가 그냥 앞뒤 자르고 친구가 아파서 하다가 배 아파 했다고 하면 나 진짜로 쪼다는 놈이지. 근데 그 스토리가 있어. 진짜. 그리고 거기서 내가 폭발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또 몇 년을 또 아파트 뭐 옮기고 뭐 했다고 또 연락 와서 축하한다 했는데 걔가 그런 거 왜 이렇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 나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전화했는데 너 반응이 왜 뜨뜻미지근하니? 제네시스 80 그 갈려체 때 그 사장이 제네시스 80인 거 또 어떻게 알아? 송하준님 뭐 이렇게 우연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긁지는 않은데 혹시 나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송하진이 이상해. 막 소름 돋아. 이게 교묘하게 아 긁은 건 아닌데 교묘하게 집팔 뭔가 톡톡 던지는데 뭐 얻어 걸려. 여러분들 아우디 벤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제차 이런 것보다 제네시스 G85 이런 게 더 무섭습니다. 자 그거 끌고 다니면 진짜 찐 부자들이. 나 가끔씩 소름 돋잖아. 지팔공타 그러면 찐 부자거나 뭐 임원급이나 그래. 진짜로 뭐 BMW니 뭐 아우디니 이런 거 외제차 이건 그것보다 G80 인간이 진짜 능력자. 다수해야 돼.
자메이카 통닭에 있는 그 편의점에 있는 거잖아. 잠, 아 그거 아닌가? 코인 올리지 않고 그거 찔끔찔끔 하면서 지금 없어 없어. 다 생활비 다 해가지고 왔어. 죄송합니다. 아 뼈에 뭐 골수라고 하니 그런 거 쪽쪽 빨아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내가 원래 비트코인 종합방송 12코인이었는데 그 요 채널 하나 팠잖아. 맨날 코인 방송하는데 맨날 그 몇 년을 기다려 오르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해가지고 아예 술 처먹는 방송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술 먹는 것도 한계가 있었나. 그래가 내가 앞으로는 부산대 출신이죠. 근데 내 부산대 나왔다. 그냥 이거는 하지 마. 저기 하고 배달한데 이거를 그냥 내 개인으로 막 이렇게 나 정말 죄송해. 그리고 중계장 여기였어. 민방위 중계장 여기인데. 부장부 크게는 그 일한다고 부장부. 근무 업무 시간 어떻게 코인 거래하고 막 그렇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 자. 20년 전이죠. 내 공인학번인가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중경 외시 됐어. 내가 경희대 썼고 외대 썼고. 카톨릭 때나 못 모르 거기 카톨릭가 저희 원래 여자대요 하는데 국가는 중경외시 맞아. 국가는 엄청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뭐 공부 뭐 좀 해봤냐. 그래도 20대까지 잘 사는 때 그때 말할 수는 있어. 객관적인 자료잖아. 근데 이렇게 망가졌어. 뭐 만나면 이상해. 엉뚱한 거? 그런 거지. 하, 근데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12코인은 죽지 않을 겁니다. 파란만장 합니다, 파란만장. 천원 뭔데? 나 잊지 않을 거야. 여기 슈퍼 채팅이 3,000시간 여러분들 보시면은 1,000원 채팅 슈퍼 채팅 있어. 아니 근데 툰에서 막 4만원까지 했는데 그거 있지도 않고 한데 내가 근데 내가 여기서 잘해야 돼. 1,000원 받았는데 여기서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크게 주구장창 얘기해도 슈퍼 채팅 터졌거든. 1,000원이 저는 여기서 잘해야 돼. 처음에 잘해야 돼. 처음에 너무 이렇게 좋아하고 너무 리액션 해주면은 그 기대심리 있잖아. 도다님은 땡큐 땡큐 고맙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지. 도다님은 요거 그 정도 해야지. 아니 나 아프리카 TV투어 해가지고 하루에도 별풍선 만다리도 바꿔. 별풍선 만개 그 100만원? 그 수수료 떼고 하면은 한 4,50만원 떨어져. 받아봤는데 내 이 부채널 이걸로서는 처음이다. 도라이몽 그 도라이몬 그 만화잖아. 뭐 이렇게 해준다고 리액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내가 요 에피소드 할게. 내가 부산대에 다녔을 때 내가 그때 당시에 같은 그런 있는 동기한테 내가 문자 보냈어. 문자에 내가 이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도라이몽 뭐 이렇게 보고 있다. 내가 문자는 보내. 그
친구한테 문자는 보냈는데 뭐 이게 없는 거야. 돌아 내가 뭐 이렇게 도라이몽 그거 보고 있다. 도라이몽 뭐 보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괜히 핑계거리 돼가지고 내가 도라이몽을 아는 거야. 동글동글해. 그 캐릭터. 도라이몽 우리 인형도 많이 저거 했는데. 도라이몽 그 파란색이잖아. 예, 파란색이고. 그 뭘로 한지는 모르겠잖아. 근데 도라에몽이 중요한 게 그 옆에 그 남자애 있잖아. 남자애 걔가 뭐 진구인가 뭐 진구 맞지? 맞지 진구. 뭐 있잖아. 근데 만화를 제대로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 고맙습니다. 나라는 이제 에비야. 에비야 이거는 에비야. 계속 이거 물갈이 해서 먹습니다. 에비랑 생수 먹은 거는 사실인데 이 병 아까워가지고 계속 이거 갖다가 여기다 생수로 채워서 정수기물 채워서 먹습니다. 별풍선이나 하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 뭐 안 해. 슈퍼채팅. 고시텔은 정했죠. 아 근데 거기 깔끔하더라. 40에 40이었는데 내가 그 처음에 오기가 했었는데 거기 깔끔하게 자 100원 단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넣어주더라. 21년 부자 아니야. 저 한 1년 전에 됐어 이거 병 한 에비야 에비 93% 들었습니다. 모의가 다 93%.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더 나아진 않고 지금은 울 때마다 중경 외수 정도는 좀 비빌만 했거든. 그냥 보편적으로. 근데 지금은 국숭새다. 와. 아이큐 얘기하니까 그다음에 비행기가 가면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게 작용 반작용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나 못 맞춰가지고. 아 군침이니. 예. 돼지 족탕입니다. 돼지 족발탕. 돼지 족발. 돼지 그거 이렇게 잘르면 이렇게. 아 근데 내가 이거 잘라봤는데 이거 진짜 위험해. 진짜 이거 위험해. 자르기.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꿀리지 않게 공부는 열심히 했었다. 그러니까는 공부를 잘했다기보다 열심히 했었다. 내 20살 때까지 그래도 최선을 다했었다. 객관적인 그 자료니까는 그런 고3 때까지 열심히 했었다. 그게 애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해줬어. 엄마가 백반집 하거든. 내가 찾아준 백반집 하거든. 아, 저 진짜 1,000원. 근데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뭐 하면서 애가 술에 의존한 그 알코올 중독 때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왕 술 맛있는 거 이렇게 방송하는 거 기특하시지 않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근데 IQ 검사할 때마다 전화 까고 막 그래가지고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이게 제가 문과였거든. 문과. 문과는 국어, 사회 이런 거는 다 했던 것 같아. 예, 적당 안전정보성 어서 오세요. 대지 소변이 뼈 이렇게 쪽쪽 빨아 먹어야 돼. 뼈 이렇게 쪽쪽 빨아. 돼지조. 족발 있죠? 족발 그거 갖다가 그냥 끓인 거야. 여러분들 해 먹을 수 있어. 크게 어려운 요리가 아닙니다. 끓이면 돼. 그리고 끓였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한번 좀 걷어내면 돼. 한번, 약간 한번. 소주 이거 나오네. 섞어마자 소주 먼저 따나 막걸리 먼저 따나. 아, 소주 따이고 막걸리 보는 것 같아. 아, 조국, 조국. 조국 따님 있잖아요. 조국 따님이 부산대 의학 쪽인가 뭐 했잖아. 아, 근데 어느 대학이나 의학은 넘사벽이야. 근데 부산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너는 뭐라고 하니까는. 그래도 나 열심히 사는데, 뭔가 세상이 억까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풀리지 않았다.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독고다이거든. 근데 어차피 그것도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부산대 이미지, 아니 배달 이미지인데 좀, 좀 뭐라고 저거. 기스 내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대가 변했다. 부산대 나가지고 배달 왜 그렇게 사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외대, 경희대, 경희대 하고 외대 넣었었죠. 안 됐고 아주대, 법대, 아주대 법대 넣었었고. 아 그때 당시 내 공인 학번에 그때 당시 중경 외시 맞았었네. 백봉률 93% 나왔어. 93%, 93%. 중경 외시 딱 맞아. 근데 뭐 국립대라서 장학금, 입학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그런 개인 사정이 있는데, 근데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내 이거는 그냥 내 변명이고 한데 나도 열심히 살았었다, 열심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말코 이렇게 의존하게도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술 먹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 오래 하는 거야. 너무 뭐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발버둥 치는 거니까는 그래도 이왕 술 먹는 거 어떻게. 아 근데 여러분들하고 힘든 시기 없을까?
여러분이라고 항상 다 깔끔하게 인생을 살까? 비트 반전하고 솔라나 반전 샀다고. 그 엊그제 저기 조금 뭐 코인 적하고. 제 말은 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 아 그래가지고 엄마 백반지 찾아가지고 엄마가 이거 돼지족탕 해본 거죠. 그나마 40평생 마라톤 인생이죠. 지금 42살이니까 마라톤 인생 살면서 그나마 뭐 하나 해놓은 거 엄마 그래도 가게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어쨌든 엄마 남 밑에서 일하게 안 하게 한 거. 그리고 생활비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게든 생활비 하는 거. 사케 사케도 뭐 회의에다가 그때 뭐 한, 그거 그런 것도 있었죠. 근데 인간관계는 잘해. 그 형이 나 정말 빌런이었어. 오피스 빌런이었는데 뭔만 이제 나 괴롭 그 내가 먹잇감이잖아. 근데 내가 어쨌든 계속 잘해주고 하니까는 그만 듣는 데서 나한테 계속 전화 오더라. 그래도 너가 그래 잘했었다. 심지어 여러분도 증명할 수 있어. 최근 들어서는 노력하는 거 지금 열심히 안 사는데 그래도 배달 어쨌든 한 건이라도 하려고 지금 상황이 달라. 2월달 3월달 4월달 그때보다 조금씩 그래도 배달이 어쨌든 술 먹고 하도 그 배달이라도 어떻게 하면 한 건이라도 두 건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 좀 느낌이 달라요. 나중에 가서는 좀 그래도 시비콘 그래도 너가 잘해 잘한 것 같다 다시 오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 그리고 형이 뭐 저거 하고 나 했는데 또 인간적으로는 또 잘해주는 사람 잘해. 나한테 막 빌런인데 빌런한테도 이렇게 저거 하는 게 아니라 타이지풍. 감사합니다. 오 제가 시험 공부도 그렇게 벼락치기를 했어. 약간 벼락치기지. 맞아. 그리고 네, 좀 우울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있고 이런 걸 좀 견뎌내야죠. 나는 방송 어쨌든 시청자도 늘고 지금 뭐 4000시간에서 한 30시간 남았고 하고 내 방송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술 먹방 말고 그냥 이렇게 먹방 있잖아요 하면은 10대 청소년들이 또 많이 보더라고. 갈림길 두 개야. 술 먹방 하는 거 말고 그냥 40대 아저씨인데 아저씨가 막 과자 먹고 그 음료수 먹고 오히려 막 구독자 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채널이 술 한잔 11코인인데 맨날 술만 먹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뭐 음료수도 먹고 과자도 먹고 올렸는데 그때가 오히려 또 반응이 좋아. 또 10대 우리 어린 친구들 또 많이 구독해서 지금 다 팔고 코인 방송 할 게 없어. 코인 방송 뭐 할 게 없어. 나중에 또 언젠간 하겠지. 좀 제가 사람이 프리하게 놓아주면 안 돼. 프리하게 놓아주면 안 돼. 이렇게 막 꽉 쫓매고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압박이 있어야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프리해져가지고 너무 극과 극입니다. 하나랑 같이. 짠. 진짜 아 뭐 국물 끓였어야 되나. 족발 갖다가 이거 원래 인삼보드 삼모드 하면 젖돌거든. 젖돌라고 한데 나도 여기 막 튀어나왔는데 엄마가 이거 해줘가지고 이거
미니족인데 이거 나 탕을 끓인 거예요. 정전과 족사가. 유은이 아 근데 나 유은님 같은 애청자분 이렇게 잃을까봐 너무 힘들다. 너무 진짜 최근도 놓아주고 채팅도 진짜 예쁘게 해주고 그런데 그래서 나 남자 시청자의 여자 시청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준 거 보면은 남자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아 비린내는 잡았지, 진작에 잡았지. 근데 이래 가지고 여성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도 있었는데 진짜 많이 쫓겨났습니다. 떠나고 나 마음 약해, 정이 약해 가지고 나한테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있어요. 아, 또 실수하네. 잘, 유은님 잘 피해가고 있어요. 절대 여성 시청자라도, 절대 여성 시청자라 밝히면 안 돼요. 나랑 사귀고 싶다, 그런 거 아닌 이상, 절대로 밝히면 안 돼. 저도 유튜브 방송 많이 보고 하는데 시청자도 많고 한데 그런 방송 저처럼 이런 방송은 필요한 것 같아. 다들 뭐 잘 잘났고 뭐 어쩌고저쩌고 외모 뛰어나고 뭘 하고 하잖아. 나 같은 방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황하고 40대 초반 되고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이렇게 방송하고. 그래도 뭔가 정신 차리려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 그렇게 뭐 하려는 방송. 여러분들 어떻게 맨날 정장에 깔끔한 차를 어떻게 맨날 그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들 인생 그거 보면 다 그냥 원만해? 다 승승장구야? 여러분들 낮잠은 방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실시간 방송 본의 아니게 계속 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이 시간에 배달하고 있고 해야 돼. 유유니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볼 거야. 근데 그러다도 쇼츠 영상에 그 영상 올릴 거야. 너무 그러지 말고 실시간 방송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자 이렇게 방송하는 이유 명분 찾았습니다.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댓글 달 정도면은 여러분이 인생 지금 잘 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 방송 보면서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지적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거 괜찮다. 쏘쏘하다. 그렇단가? 괜찮다. 아니 땡큐다. 아 그래요? 유은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게 아니 이래서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해. 유유님 같은 분들 때문에 방송에서 벗어나지 못해. 트라파이거 놓지 못해. 트라파이거 크루지 크루 트라파이거 놓으니 크루 시켜야 돼. 예. 컴이나 스마트폰이나 두 군데서 방송합니다. 근데 유은이 그 정도 인성까지 하는 좋은데 서로 막 이렇게
대화는 하지마. 여기까지야. 시청자들끼리 대화하는 건 낫자. 별 꼴린데. 내 방송 나한테 집중해야 돼. 그 정도 이성 인사까지는 괜찮아. 아. 요 눈 진짜 착하시네. 남녀 성별이 여기 컴퓨터 방송인데 남녀 성별이 밝히진 않았어. 근데 채팅 치는 게 여성 뿌잉뿌잉 여성 수어인데. 진짜 축하해요. 그 마음 본치 않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해줬다고. 우리 엄마가 해줬다고. 한 번 산 것 같아. 엄마가 해줬어. 족발 갖다가 끓인 거지. 그리고 족발 붙어있는 거 있잖아. 힘줄인가? 이거 있잖아. 자, 오, 쓰지탕 아죠? 그거랑 식감 진짜 똑같아. 소냐, 돼지냐 그 차이지. 식감은 진짜 똑같아. 요거, 킵해두고. 내가 소주 한 병, 그, 따놨었나? 기억이 안 나네. 두 병 따놓은 것 같은데. 여기서 두 병 따놓은 것 같은데. 이게 좀 팔, 맥주는 많이 남았네요. 맥주인데 맥주 아니면 발포지죠. 그치. 엄마표 족탕이죠. 나란 남자. 딴년. 지금 성령이 필요한데 풀 데가 없어가지고 먹게만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고 간소. 내 마음은 벅찬데 하드웨어가 안 받쳐줘. 엄마 뭐 백반집 하니까 식당 하니까는 뭐 간소. 왕성한 만큼 하드웨어가 발휘도 못합니다. 안 서요. 텐트도 못 치고 안 서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 어? 이름에 주황색 색깔 어떻게 하냐고? 뭔 말이지? 내가 뭐 그거를 설정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뭐 슈퍼챗에 뭐 투네이션 쏴봐. 그럼 뭐 되겠지. 쌈지님이 쌈지라는 브랜드가 나 대학교 다니고 2010년대에 쌈지 뭐 많이 팔았어. 근데 쌈지 부도나가지고 이게 뭐 쌈지 부려. 근데 요즘도 쌈지 보이지도 않더라. 참 그런 흥망성쇠 있는 브랜드들 많습니다. 한 잔. 쌈지. 쌈지. 너무 지금 쌈지 없을 거. 쌈지 이미 쌈지 괜찮았었는데. 우리 브랜드도 생명이 막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족발 다 족발, 돼지 족보다. 좋아요, 한 번에 넣었어. 아, 그리고 내가 돈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거 생각하거든요. 브랜드 유통이라고.
있더만. 아니면은 여러분들 의료 수거함 있잖아요. 의료 수거함 그거 갖다가 저기 한데 일본에서 그런 의류 키로당 얼마씩 때려가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 의류 그런 것도 보고인데 브랜드 유통 브랜드 유통이 간단히 설명할게요. 아울리메이트 아울리메이트 그거 가면 10만원짜리 갖다가 뭐 세려서 팔잖아. 10만원짜리 뭐 8만원 7만원 팔잖아. 손님 5천원 보네. 반가워요. 하는데 걷다가 마진 좀 붙여가지고 파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런 건데 아 그런 거 눈에 들어오더라고. 뭐야? 아무튼 제가 2020년 전기 자전거로 배달할 때랑 지금 배달 환경이 더 태화됐어. 그건 못 보죠. 2020년 그때 코로나 뭐 한창 하고 끝날 무렵이었어도 한 건당 전기 자전거 할 때 그래도 3,000원 도보로 2,900원이 보장됐어요. 최소 2,900원이요. 근데 지금 3년 4년이 흘렸잖아. 오토바이 타는데 2,900원 도보로 할 수 있다면 더 단가가 안 나오는 게 말이 돼? 투쟁 28년이나 투쟁 그냥 명분있게 저거 하는 거죠. 시켜 손님이 5,000원 오셨네. 배달 오토바이로 배달은 2,000원대 말이 됩니까? 그 콧물은 이거 저기 어쩔 수 없는 뭐 비용이. 아 근데 콧물 그 날씨 좀 덜 하긴 하네. 그 내가 직장 생활하고 뭐 단체 생활 많이 해봤는데 착하게 보이면 안 돼. 성깔 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좀 잘 돌아갑니다. 상대방 배달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착하게 그 내가 좀 이렇게 내가 지금 살면서 항상 좀 이렇게 먹잇감이었거든. 아 그래요? 영정도야? 그래도 막 2,000원짜리 있고 그거는 말이 아니지. 잘 짜더라도 난 초보단 말이야 오늘도. 신 주님이 왜 시골을 왜 써요? 아 지금 무료 배달 했잖아요. 소비자들 있잖아, 고객님들 입장에서 무료 배달이니까는 배달료 싸졌잖아. 거기다 무료 배달. 근데 그 무료 배달에 함정 있는 게 누군가는 이익을 취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는데 그게 배달 한 사람들 오라고. 이제 성과를 깨야 돼. 갖고 지금 뱀이. 근데 그것도 웃겨. 쿠팡이 2,000원대 할 때는 뭐 아무나 없다가 쿠팡 아니 물론 뱀이 1등 기업이었는데. 24년 투쟁. 아, 우리들이 딜리버리 그거는 도보도 해도 되다는 거냐. 카카오티는 우린 근데 진짜 그거 콜 없던데. 아무튼 명종하니님이 그거 하시는 거에 인정 존중합니다. 존중한대. 그래가지고 지금 배달 라이더 오토바이 타시는 분은 좆되는 상황이잖아. 그렇다고 여러분한테 배달료 걷는 거 다 우리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게 억울해. 억울한 게 많아요.
아, 자전거야. 그럼 전기 자전거겠네요. 나도 전기 자전거 해봐서 안 돼. 전기 자전거 할 때도 기본이 3,000원이었어. 오토바이 쪽은. 근데 오토바이 타는데 지금 도보를 했을 때 2,900은 최저였는데 그것보다 2,680. 와, 말이야, 방금. 할 말이 없어. 뭐 알뜰 매달 구강 무릎에다 뭐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그게 다 없거든. 아, 근데 간혹가다 딜레마 되는 경우가 있어. 2,800 뭐 90원 하고 묶어서 한데, 아, 이제 이거 타면은 집 방향 그런 거였어. 실제로 타기도 했고 진짜 아리까리한 경우도 있어. 어쨌든 24년 난 그냥 술 마실 거야. 내일은 많이 타야 돼. 아,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하고 아 자전거. 근데 독과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독과점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번에 야쿠트가 뭐 한다면 야쿠트 진짜 우대 뭐 2천 2,500원 할 텐데. 근데 1위 기업이 배달의 민족 게르만족의 민족이자 게르만족의 민족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내가 배달 이렇게 뭐 부업이든 어쨌든 오토바이 타시거나 아니면 뭐 배민컨테 저기 쿠팡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 말하는지 아실 거야. 이게 왜 이렇게 하는데 아시고 이게 좀 내용 길면 길수 있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트라팔고는 그래도 근데 내가 직장 구하면은 먹잇감이 되잖아. 오피스 빌런이라고, 오피스 빌런. 작년에 7천억 그 이익 났다고 하잖아요. 독일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한국 기업이 아니라 게르만족이 되니까. 그거 팔렸어. 내가 직장 구할 수 있지. 해온 게 도둑질하고 따먹혀. 근데 나중에는 따먹히잖아. 근데 나중에는 그래도 나를 그래도 성실하고 이렇게 하고 뭐 하고. 호구였으니까는 형들이 술 사주고 하니까는 다 연락을 주더라. 나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뭐할 때는 그래도 해주고. 나중에는 그래도 12코인만큼 일한 놈이 없었다 인정받고 계속 코로고 그만뒀던 코로고. 근데 그거는 싫어. 그거는 싫어. 너무 인간들 아까는 너무 사람들한테 치여가지고 그거 너무 힘들어. 좀만 나를 배려해주고 하면은 나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는 놈인데 사장님이 어떻게 나를 배려해줘. 좀만 나는 이렇게 좀 다독거려지고 칭찬해주고 하면 더 열심히 하는 놈인데 뭐라고 하면은 위축되고 기죽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술 됐지. 도박은 이미 코인 뭐 했다가 맞은 거는 안 했지만 코인 했다가 여자 좋아하지. 황실 마사지 내가 그 언니 마사지 해주고 짠. 노래방 가면
도움 주신 분한테 안주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있고 계속 만 원짜리 팁 뿌리고.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일은 멍보는데 24일날 금요일은 멍보 있다. 24. 근데 24일은 뭐 유니어 나이도가 하고 29일은 또 뭐지 그 배달 플랫폼이 또 한데 이게 그러면 24일날도 29일 이게 좀 짜증나는 거야. 확실하게 묶어서야지. 한 달에 두 번씩 파업하려고 하면 생각 됐네. 24일이면 24일 29일이면 왜 아무리 두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거는 좀 불만이에요. 지금 어쨌든 일단은 그 말도 없어. 일단은 24일에 그 뱀 파업한다고 했는데 또 27일 28일 뭐 비마트 뭐 29일에는 또 국회 앞에서 또 한다고.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파업을 이렇게 하면은 돈 진짜 20만원 30만원 이거 어떻게. 아 그건 좀 불만이야. 주체가 달라. 근데 어쨌든 24일날은 일단은 24일이 먼저 이게 24일 파업하고 내가 좀 말은 할게.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파업하는 거 말해야 방금 그건 아니지. 어쨌든 앞에 받고 지금 배달하시는 분들 2달러 2,000원짜리 엄마 왔네. 짠짠네. 언니는 수고하셨습니다. 저 자장한테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좀만 마무리 할게요. 제가 시그널 드릴게요. 네, 좀만. 11시 29분. 응문 안 돼. 지금 공감이 많이 하네. 배달 한 건당 오토바이 산대 2,000제는 꽂아준단 말이야. 이거는 공감을 하고 맞는데 24일 날은 나이더 뉴이고 29일 날은 또 뭐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노조도 통합도 안 되고 두 군데인데 한 달에 두 번씩 파업해라. 이것도 좀 그래요. 유튜브 전에는 24일, 그 일단은 내 24일에는 코리인데 그 다음에는 그거 강남 뭐 안나하선님 있어. 안나하선님 여기 안나하선님 그분 방송이고 배달회도 보죠. 진짜 배달 부산에서 배달하시는 분 많이 보고 하는데 문방 강남 배달 하는데 24일날은 지금 이렇게 공론화 많이 하죠. 근데 또 뭐 29일날 또 하는데 그건 또 그건 아니지. 통일을 시키던가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은 지금 공론화 되고 지금 말 나온 게 24일이니까는 일단 하고 그 24일날 그 예상 또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근데 그거 왜 얘기 안 해주는데 그냥 하루 왜 그거 해달라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그 유니어 나이도 유니어에서 얘기한 거는 4시부터 8시까지 합니다. 응? 근데 이거 좀 뭐 불만이 있는데 어쨌든 24일날은 됐기 거고 근데 또 29일날 또 파보다 아 이거는 아니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각자 의견 달라가지고 또 이렇게 또 하나? 없어요. 유튜버 정정님 보십시오. 왜냐면 내가 방송한다고 하자 예쁘고 그 미미하고 그 부질없는 짓이고 그때 그냥 현장 방송 못하고 술먹방 방송을 하겠지. 술먹방 방송을 하겠지. 그래, 오늘 술 먹고 있는 게 뭐 그런가. 아 그가 민노한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도요
부산대 나왔지만은 그게 있어. 형님 반갑습니다. 맞아. 24일날 뭐 파족하는데 갈라지고 명분이 아쉬움 좀 있어. 그거 진짜로 그런 분들이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우리 그 대변을 맞는데 인중했담 기름기겠죠. 뭔가 아쉬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 그러니까 나는 그 가입하는 이건데 너무 뭐라고 해야지? 거기서도 솔직히 솔직히 맞아. 24일이고 29일 이거는 생계 문제도 있고 그것도 고르지 않고 그 딱 통일시켜야지. 23일이 24일. 근데 그거 조합도 나눠져 있고, 응? 조합계도 합의 안 되는데. 아, 조합계라도 우리끼리 진짜 그 하루 금요일날이거든. 금요일날 그것도 시간도 내가 따져봤어. 나는 4시부터 8시 걸렸는데 4시부터인데 그래 말도 없이 그냥 금요일날 뭐 파업하자 이거야. 응? 뭔가 좀 하고 싶은 말 있지. 어쨌든 24일날 칠 거예요. 배달 안 하는데 그리고 거기 노조가 좀 봤는데 무슨 단독 배달 그런데 그거 문서 시켰을 때 그런 생각이 없었어. 그 한 명도 없었어. 그 작성할 때 모든 배달 무조건 뭐 어떤 이런 조항을 다 써야지. 응? 직선 거리에서 실시간 거리 내비되는 그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 아니야. 아 이거 잘했다 했는데 교묘하게 그런 문구 하나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측도 문제지만은 노조도 각성해야 된다. 좀 아쉬움이 있지만은 24일날 일단은 참여는 하겠습니다. 근데 29일까지 참여하나? 공론화된 건 24일이잖아요. 그건 참여하고 어차피 내일부터 참여할 수 있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또 내용 들어보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쟁 24일날 어쨌든 배달 안 하겠습니다. 배민호 쿠팡 어차피 나 잘 됐지. 그 하루 뭐 그래봤자 몇 건 한다고. 투쟁.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회가 덜 된 컨셉 또 내 모습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성 없어 내버려두니 감사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부족한 뭐 12코인이지만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나 이거 하나만 말할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분들이 한 20분 내 정도인데 여러분도 어느 순간 그 힘들 때가 있어. 진짜 힘들 인생을 살면 진짜 힘들고 진짜 본인 생각에 내가 나락으로 됐을 때가 있었는데 나는 나 12코인 남자 방송 그 본 거 기억하고 그래도 저 새끼보다는 그 낫네. 내가 저 새끼보다는 더 잘해. 좀 이렇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힘든 그게 뭐 이렇게 질량적으로 뭐 양적으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힘든 시간인데
그래도 11코인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고, 아, 잘 살고 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댓글이라든지 뭐라고 하실 정도면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밑바닥이 수가 없거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1코인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정말 힘들었어, 스마트폰. 사회가 더해야 돼도 뭐라고 되고 나보다 나한테 뭐라고 하, 아 나한테 뭐라고 했으면 잘산 거죠. 감사합니다.